안녕하세요. 3D펜 금속 크리에이터 미다스입니다. 오늘은 3D펜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랜드마크인 에펠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어렵지 않은 난이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3D펜으로 에펠탑을 만들고 방구석에서도 분위기 있게 프랑스 파리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시작에 앞서 3D펜의 기본 선 그리기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하고 와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제작한 도면을 따라 에펠탑의 하층부를 만들어줍니다. 지난 선 그리기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직선을 그릴 때는 자를 이용해주면 더 깔끔하고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직선을 많이 그리고 여러 번에 나눠 끊어 그리다 보면 필라멘트가 실처럼 늘어나는 현상이 자주 생깁니다. 이런 필라멘트 실들이 많아지면 이곳저곳에 달라붙어 작업이 굉장히 번거롭고 지저분해집니다.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즐을 바로 떼지 말고 잠시 기다렸다 떼어주면 필라멘트가 식으면서 굳기 때문에 실처럼 늘어나는 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D펜을 처음 사면 이런저런 작품들을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클리어하며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피규어 같은 작품들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에펠탑은 3D펜으로 입체 작업물을 처음 만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작품입니다. 에펠탑 만들기는 엄청난 손재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면에 있는 평면 구조를 4개씩 만들고 입체적으로 이어붙여 주기만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에펠탑은 189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에 열린 파리 만국 기념회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무게는 무려 7,300톤, 높이 약 320m의 격자형 철탑으로 철기둥을 잇는 리벳을 약 250만 개나 사용했다고 합니다. 에펠탑의 이름은 이 탑을 세운 프랑스 건축가인 구스타브 에펠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 건축가인 에펠은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설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건축 당시 에펠탑은 흉물스럽다며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던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은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일 뿐만 아니라 파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에펠탑은 전 세계에서 제일 방문자가 많은 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약 30여 개의 짝퉁 에펠탑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멕시코, 독일, 그리고 한국의 우리 집 방구석. 계속해서 4개의 면을 만들고 입체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이어붙여주는 작업을 반복해줍니다. 꼭대기의 안테나는 생각 없이 따라 그렸는데 붙이고 보니 필요 없어서 잘라줬습니다. 야무지게 끝을 마무리해주고 새로운 안테나도 만들어 달아줍니다.
얼추 모양이 다 만들어졌네요. 여기서 그냥 끝내셔도 되지만 저는 완성도 있는 작품을 위해 하층부와 상층부에 있는 난간 형태의 구조물도 만들어 붙여줬습니다. 만드는 방식은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프랑스를 안 가봤는데 기회가 된다면 프랑스로 가서 직접 한번 두 눈으로 에펠탑을 보고 싶네요. 에펠탑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순식간에 에펠탑의 형태를 다 만들었습니다. 필라멘트가 실처럼 늘어난 부분들은 터보라이터로 지져주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열을 오래 가하면 필라멘트가 녹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드디어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 에펠탑 완성입니다. 만들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완성품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 분위기 있는 집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제격이죠. 이 영상을 보면서 에펠탑 만들기에 도전해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방구석에서도 분위기 있게 프랑스 파리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3D펜 금송 크리에이터 미다스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멋진 작품과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